이것은 2020년 2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대표님하고 백은종 정대태희가 고발한 거예요, 사건에. 예. 그래가지고 이것이 의정부 가서 기소가 되고, 예. 여기에 김건희도 포함이 돼 있는데, 김건희만 싹 뺐지. 김건희는 또, 불기소한 거예요, 이제. 아, 이번에 공공기고도 그렇게 하고 다 있죠. 예. 그러니까, 그래가지고, 요것이 보니까 항소심에서, 이 보면요, 변호사가, 이게 처음에 법무법인이 세 개가 붙었어요. 예? 이상중이 돼 있네. 예, 이상중이. 이상중이가 유남근이도 있잖아. 유남근이. 유남근이가 아, 유남근이는 3년짜리 지금... 무죄 받게 한 그 예, 23기거든요. 그러니까. 얘들이 여기 보면은 얘들이 보면 5월 12일 날 아, 이건 재판 기일이고. 다음 재판은 6월 16일 날 2시에요. 다음 재판은. 그런데 왜 연기가 됐냐 보니까 5월 2일 날 법무법인 크라스, 아까 그 유남근이 있죠. 얘가 무슨 서류를 냈어요.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. 5월 4일 날은, 법무부 원, 이상중이가, 의견, 철회사, 이제 변호사가 또 바뀌었구나. 여기 또 철회사인데. 5월 8일 날 법무부인 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냈어요. 냈는데 지금 얘들이 인정하는 건 347억 허위 잔고 증명을 발행한 건 인정을 하는데 저들은 행사는 안 했다. 그러면서 그 안 여사한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. 보니까 지금 윤석열 처가, 자, 장모가, 지금, 이제, 처음 오신 분들도 알기 위해서, 왜 이 허위 잔고 증명을 만들었냐,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왜? 과시하기 위해서. 처음에는 안수연이란 여인이 아주 그 양질의 좋은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, 나를 끼워달라 해가지고, 100억짜리, 국민의힘 걸 보여주고, 또, 그 다음에, 성남시 도촌동에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 보니까 1억짜리 수표 4개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. 지 돈도 아니, 남의 돈으로. 네. 그러면은,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, 그 당시에 최은순이 돈이 없었어요, 현찰이. 없고, 건방지에 이게 당좌를 발행을 했어요. 당좌수표. 당좌수표? 최은순 이름으로. 당좌를 발행해가지고, 안수연 씨를 통해서 내 사위가 검사라서 내가 앞전에 앞에 못 놔두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예, 검사 그때 예, 그때는 저 2012년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결혼한 후에요. 이때 2013년도 사건이에요. 윤석열도 알고 있어 다 이거. 다 알고 있어. 유명한 놈이 말이야. 우리 알면서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안 처먹었다고 이렇게 안 처먹었다고 그랬나요? 안 받아 먹었다고 했는데 10원 한 장 안 처먹었다. 누구에게 피해 준 것이 없다. 손해와 안 처먹었다고는 안 했어요? 그렇게. 우리 장모는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도 손해준 게 없고, 네. 피해만 봤다. 이런 도둑년놈 아니야, 이건? 이건 정말로? 아, 자꾸 욕하고 그러면 유튜브가 뭐라고 그래요? 아, 그래. 아, 도둑, 그러니까, 새끼라고 이렇게 해야지. 도둑, 새끼. 이 새끼는 욕이 아니잖아. 유튜브 다뤄. 대한민국에서 이 새끼는 욕이 아니까. 도둑, 알았어. 새끼.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당좌는 은행에서 이제 네. 발행을 하고 주거든요. 네. 예치하고 당좌는 또 은행에 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 날짜에. 네.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열 몇씩. 신용이 없으면 안 줘요. 이제 그 부도난 은행도 책임이 있으니까. 그런데 그 수표가 없으니까 수표 한 장을 가지고 몇 번씩 써먹는 거예요. 여기 화면. 네, 화면 띄워주세요. 네. 당좌 수표 아니에요. 그래갖고 4억 5천 해갖고,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한 달 해다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돈을 받아다 쓰고, 그럼 갖고 와 이자 갚고, 이제 수표를 회수해야든지, 은행에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, 그것을 은행에 안 돌리고, 이제 안수연 씨를 시켜서 이제 또 바꿔 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전주가
이 당좌는 신용이었구나. 아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은순이 모든 재산은 그 저 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다 압류가 되고 돼 있어요. 저당이 돼 있고. 그러니까 생각해낸 것이 이 차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거예요. 그 그리고 또 김건희 친구가 민대로 줬잖아. 남자 김건희의 회사의 감사. 그냥 남자친구라고 그래. 김건희 남자친구. 왜? 어떤 남친.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남친.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. 네, 네. 알 수 그러나 없죠. 김건희하고 네. 친한 남자친구들은 네. 예, 다 어떤 썸씽들이 네. 많이 있었잖아. 네. 썸씽이라고 말아 들으세요.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네 장을 받은 거지 않아요. 이거 처음에 100억짜리는 그 공매받은 물건에 그 한호 다올신탁의 재시험도 법정에 다 된 거예요. 법을 기망한 거죠. 법원을. 그래가지고 죄질로 치면은 이 금액도 많고 나쁜 죄예요. 근데 검사들이 이제 구형을 1년 하니까 판사는 웬만하면 올려칠 수가 없거든요. 네. 칠 수도 있지만, 그러니까 1년을 그냥 들었다 놓은 거죠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최은순이가 3년 실형 받아서 네. 구속된 구속 상태라 등... 검사가 네. 좀 봐주는 것 같아. 만일 최은순이가 그렇지 않으면 검사도 2, 3년 구형했을 것 같아. 그러죠. 네, 의정부 그래. 검사나 판사가 정의로운 건 맞나 봐.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걸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. 네. 이 선고하기 전에 예. 최은순은 그 의료보험, 예. 의료재단, 그 국민건강보험 사건 23호 횡령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다가 예. 2022년 7월 2일, 21년 7월 2일 날 구속이 됐다가 한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고 풀려난 상태에서 이걸 선고를 하니까 보석 기간이니까 구속을 하는 것이죠.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게 아니고 이 사건으로 앞에 3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인정해 주고.